당시에 이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네. 파도에 시달리면서 일주일이나 항해를 했는데 옷에 다림질 자국이 보인다. 오! 다림질! 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에 감탄한다. 라고 비꼬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선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런 배가 아니냐. 라고 비꼬면서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의심한 것은 기순이 아니라 일종의 간첩으로 오다가 잘못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처음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좀 저희도 했는데요. 이제 어망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 어망이 가짜같이 보였다. 오징어를 잡으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쓰고 했으면 좀 지저분하고 네, 뭔가 맞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거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참 배가 모양은 좀 허름하지만 깔끔해서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죠. 아니 그 110kg을 잡았대면서요 그 오징어. 그럼 어디 갔어요? 지들이 다 먹었나? 어디 갔어요? 아니 그 기름하고 바꿨다 그랬죠. 아, 내려오는 연료랑 그래서 오다가 주민들이 그걸 잡고 그다음에 NLL 근처에서 다른 배에 그걸 팔고 아이고. 기름을 급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주민들이 풀리지 않은 의혹 중에 하나가 네. 오징어 조업을 하면 그물, 어망, 배 주변에 다 튀어야 되는데 배 안팎을 우리 해경이 다 조사해봤는데 오징어 먹물 튄 자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아직도 주민들은 그게 좀 의심스러워해요. 의문스러워해요. 아니 그래요. 저희 울릉도에서 이제 오징어 잡이 배를 좀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징어가 잡혀서 올라오는 순간 뭐 하냐면 먹물을 다 치버리지. 품어내요. 여기저기 품어내요.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시커먼 먹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지금. 낚시를 잡으면 먹물이 튀는데 그건 무조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물로 잡은 건 그물에 오징어 송질이 급해서 걸리자마자 다 죽어요. 죽은 오징어를 꺼내기 올리기 때문에 안 튈 수가 있어요. 낚시가 아니라. 네, 네, 낚시가 아니라. 그래도 그물에는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물이 굉장히 아니, 깨끗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북한의 오징어 그물이 미사일 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삽사가 비닐이 빨리빨리 그런데 그 먹물이 안 묻어요. 탁탁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하얘져요. 그렇지. 낚시로 한 네, 거가 네, 올라올 때 네, 준악으로 한 거, 네. 준악으로 한 거는 쏘는데 네, 네, 하얘져요. 죽어내 이거. 나머지는 그냥 올라. 죽으면 그다음엔 먹물 안 싸요. 깎아내지면서 절대 안 싸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4일 동안 엔진을 수리했다는 건 내가 보건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뱃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배는 4일 동안 수리할 엔진이 없어요. 4일이 아니라 4시간이면 수리가 되고 안 되고가 확정이 나 버려요. 너무나 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은 이제 그 뱃사람들은 뭐 유니폼 같은 건 따로 없는데 그 여벌 옷 준비하는 사람도 저만에 없어요. 그냥 그 한 벌 입고 나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한 건 그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다가 기름하고 바꾸고 어쩌고 했으면 그때는 저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옷을 벗고 좀 허름한 걸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건 의심받기 딱 좋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오징어 잡겠다고 나오면 지금까지 쌓인 의혹들을 좀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들이 정말 탈북을 원하는 북한의 주민들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뭔가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혹이 계속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킴 교수님이 해줄 말씀이 있다고? 일단 그 4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내려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것. 선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모랑 통화하겠다. 네. 이 사람은 남한 드라마를 또 보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처벌될 거를 두려워가지고 2명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알고 있었는데 3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은 얼떨결에 들러리로 탄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올라가고 2명은 이제 남쪽에 남게 된 거죠. 2명은 내려오려고 했고. 전 너무 이상한 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렸으면 절대 그 바다 근처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시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은 곧 송치해야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배 타는 데까지 그냥 무사히 왔다는 것도 네. 너무 신기하고 걸렸는데. 그 배를 탄다라는 거는 아무나 못 타요.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증명서 발급받는데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만갑 제작진이 이 사건을 더듬어 가다가 아주 놀라운 분과 닿게 됩니다. 바로 수소문 끝에 그 귀순자가 전화하려고 했던 분. 이모! 그 이모님을 제작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오, 진짜요? 네, 진짜? 만났고요. 방송 최초로 몇 가지를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 기자. 예.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취재를 했고 3년 전에 있었던 의문스러운 목선 귀순 사건에 풀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만갑에서 최초로 저희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모님이 전해주신 건데 우리가 아까 의상 문제를 제기했었던 인민복 차림의 말끔한 20대 남성 그 남성이 이모와 통화하려 했었잖아요. 그 이모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선장과 함께 귀순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인민복 차림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그런데 인민복 20대 남성은 북한에서 수제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심지어 의대를 준비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왜 오징어 잡이로 위장해서 탈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동조사에서 얘기했던 진술대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해요. 탈북 동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당 간부들, 자녀하고 본인 친구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몇몇 전달해주기도 했나 봐요. 아, 돈이었구나. 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탈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 심지어 평양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양도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심지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북한에서? 그러니까 뚫는 애들이 있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에도 꽁꽁 막고 있었던 인터넷을 뚫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드라마를 즐겨봤느냐. 송중기 씨가 주연했던 태양의 후예. 이야. 이거 어마어마했거든요.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그때예요? 내가 하나원에서 봤는데 그거. 이모님은 이미 북한에 사시다가 탈북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었던 탈북 주민이었고. 한국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모도 탈북을 했었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있었지만 선택 탈북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집에 보위부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쓰고 있었던 노트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압송이 돼요. 보위부가 노트북 암호 풀라 라고 끝없이 주문하지만 노트북을 암호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류 콘텐츠는 더 처벌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사용 수준 암호를 불고 싶어도 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보위부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는 중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보위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재를 했는데 이걸 다 상세하게 방송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보위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탈출을 했고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게 그 이모님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라 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위부에서 탈출한 사람이 어떻게 신분 검사를 통과했냐. 왜냐면 북한에서 배 탈 때 신분 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장을 구워 삶았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 신원 검사, 신분 검사를 피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왜 저기 드라마 보다가 적발된 사람이 배를 탈 수가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탈출을 했다는 거. 오징어 철엔 달라요. 오징어 철엔 달라. 이게 무슨 말씀? 아, 오징어 철엔 배를 탈 수 있어요. 아무나 막 탈게요. 인력이 없어서. 그 얘기. 박명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징어 잡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검사가 굉장히 느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북으로 가고 싶다던 그 두 명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알고서 따라왔냐 모르고 따라왔냐. 일단 남으로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즉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만 탈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고 오징어 잡이를 하자 일당 주고 두 명의 인부를 구했고 왜냐하면 세 명 이상이 북한에서 배를 타야 출항을 해주니까 그래서 쪽수를 맞춘 거예요. 네 명을. 그래서 한 조처럼 바다에 나가게 됐고 출항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었더니 갑판 밑에 숨어서 세 명이 배 위에 있고 출항을 했다. 그래서 4명이었군요.
배가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 눈치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일부러 조금 체격이 좀 작거나 내가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압이?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들도 제기했던 합리적 의문이었고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취재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NLL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두 명 탔던 어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칼 들고 덤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선장과 이 인민봉 남성은 싸울 준비도 다 해놨다고 그래요.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뽑을 때부터 의심이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자만 못해. 오징어를 왜 잡았냐? 아까 오징어 먹는 건 왜 없냐? 라는 게 위장조업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어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오징어 잡이를 했대요. 그래야 나가니까. 겸사겸사 기름이랑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두 번 정도 조업을 했다라고 하고 마침 배가 NLL에 가까워질 때쯤은 이 두 명의 어부들은 또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배가 남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두 명의 어부가 문제제기를 했대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치. 그렇지, 문제제기하죠. 그때 선장이 터트린 거예요. 우리는 남한으로 갈 목적으로 여기 왔다. 근데 어차피 배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피볼 일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다가 남측의 군이나 경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북한에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내려서 헤엄쳐서 올라가라. 그렇지만 선장. 그 설득이 먹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네 명이 붙잡혔는데 두 명은 남겠다, 두 명은 북으로 돌아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선장과 또 20대 인민복 청년이 이렇게 뭐 대범하게 일을 벌이긴 해도 얼마나 속으로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래서 NLL을 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울릉도 인근에서 하루 정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박하던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치. 2대 2로 표이 나뉘어서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서로 눈 뜨고 한쪽을 자고 한쪽을 감지하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마음으로 제발 잡혀라 했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린 거야. 삼척항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 아무도 몰랐던 기라 경계가 없어.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 라고 그 이모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다 들은 얘기인 거니까. 네. 여기까지가 저희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얘들이 우리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걸 떨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항구에서 내린 다음에 보인 그 행동이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탈진한 거야. 안도의 행동. 뭔가 탈진해서 어이없지. 살았다. 살았다. 이거지.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공감이 되네. 그러면 이제 옷을 이렇게 빳빳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이 시대라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전 국민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 옷이 어떻게 빳빳했느냐, 네. 신발도 어떻게 새 거였느냐 궁금하시죠? 네.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아니 근데 북한의 20대 남자애들은 짬만 있으면 운동화 땄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20대라니까 좀 이해가 돼요. 북한에서는 그런 옷이 되게 격식을 갖추고 중요한 자리가 되면 그런 옷을 입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차림새는 저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분이 그 서 있는 그 자세도 네. 내가 경험 안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내완 기분이에요. 너무 새로운 거니까. 그 자세예요 지금. 당당하게. 그래요. 아, 그러니까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예요 지금. 진짜로 이 헐벗고 굶주리는 남력 동포? 아니면 남조선 괴뢰 도당? 아니면 우리 같은 혈육? 뭐가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한여름에도 강원도 저 깊은 바다를 가봤거든요. 네. 너무 추워요. 저 깊은 바다 가면 추워서 잊지를 못해요. 저옷까지도 못 견디거든요. 못 버티죠. 분명히 뭔가 우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겉옷이? 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옷을 두 벌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 선장이 배를 탈 때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했고 어업할 때 입을 옷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잡이할 때는 작업복을 입었고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래서 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을까? 새 옷이긴 하지만 왜 인민복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가장 좋은 옷 맞아요, 인민복이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정장 같은 거예요. 정장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고향에서 떠날 때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으로 망명하겠다, 탈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좀 설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좀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탈북에 대한 결의이기도 했던 거죠. 한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까지 감았고 인민복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웬 북한 인민군이 당당하게 삼척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군이 몰랐나 라인 포인트.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간첩하려고 그랬나. 하지만 이분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옷을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입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이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뭐 마치 북한군의 위세를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저희가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경계는 뚫렸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